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엔입니다. 말 좀 빨라져. 지난번에요. 국물이 없었다가 아쉬웠다 그래서요. 이번에요. 완전히 국물 맞아요. 국물 떡볶이 했어요. 국물 많은 거 보이시죠? 하하, 아쉽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 튀김이 먹고 싶다 그래서요. 이 뿌려놓은 거는 후추예요. 자, 김말이랑, 그 다음에 새우튀김이랑, 이 정체 모를 이건 모르겠어요. 사가지고 왔어. 자, 그 다음에. 제 거요. 후추 때문에. 이게요, 예, 해물냉면이에요. 매운 해물냉면인데 제가 여름철에 즐겨 해먹는 거예요. 이거 레시피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매울 거야. 아, 어제 이후로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느글느글했어요, 속이. 정말 매운 게 먹고 싶었어요. 아, 맛있겠다. 어때? 맵네? 맵지? 조금 매운 거. 아, 이거는요, 제가요. 샀어요. 궁금하신 보여드릴게요. 풀무원 거. 좀 매운 떡볶이. 맵지 좀. 맵네. 너무 좋아.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역시 여름엔 냉면이야. 야단이 먹어도 당연하지. 먹어봐봐. 매울 것 같다. 그렇게 맵게 안 했어. 좀 색다른 맛이야. 어때? 먹을만하지? 새콤하니 맛있어요. 제가 잘. 너무 맛있다. 그렇게 그렇게 매워? 얼마나 맵길래 그래? 먹어볼까? 모두 입에야 뭐. 자, 새우튀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내가 두 개를 먹었는데. 그럼 끝에를 잡고. 맛있어. 푹 찍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국물 떡볶이를 했어요. 이거 틀렸다. 나 미치 그만 먹자. 맛있어. 달걀도 먹어. 진짜 맛있다. 그래도 이렇게 흘리고만 이러면 싫더라고. 엄마 이상한데 제가 약간 이제 먹으려고 했던 냉면을 먹어야죠.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이제 뜨거워. 응? 뜨거워서? 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너도 좋아? 각자 이거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서. 엄마는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퍽퍽 쳐서 먹고 싶지만 아들용이라 안 했어요? 색깔만 했어요? 안 해도 좀 매운데. 그러니까 엄마 입에는 뭐 좀 달달 매운. 걔 아들은요 또 등뼈 뜯고 있어요. 등뼈? 완전 맛있지. 얘랑 먹어. 좋다.
또 한 입. 맵다. 이게 무슨 맛이냐? 먹어봐야겠어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튀김? 맛있나? 뭐지? 버섯 거 같다. 안에 잡채 들었어요. 잡채튀김이구나? 진짜 맛있다. 버섯 거 그랬나봐. 그렇게 맛있어? 전 새우부터 다 먹고. 그때 이상인데? 어묵튀김인 줄 알고 살까말까 하다 집었는데요. 안에 들어있어요. 되게 맛있네요. 그렇게 매워?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사온 거 그대로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뭐지? 파 조금? 마늘. 맛있는데? 보여드릴까 이거? 뭘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맵거든요. 보여드려야겠다. 하드리가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샀는지 궁금하시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 우리 개아들이 등뼈를 신나게 뜯고 있네요. 생각보다 맵네. 엄마 아, 엄마 거야? 작아서. 새 걸 먹어야지. 왜 엄마 먹던 거를. 어때? 햄 찍어 먹지 말고 살짝 먹어. 아, 시원하다. 맛있긴 하네. 맛있지? 근데 좀 맵다. 어떡해. 근데 나는 얼음이랑 저는 좀 식초를 좀 더 넣을게요. 그리고 저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이 이러는 중에. 그래? 아니 먹는 먹방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버리면 어떡해. 자 이거 있어요. 이거 궁금해하실까봐 하도 아들이 맵다 맵다 하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네, 생가드 말랑말랑 밀떡볶이 화끈하게 매운 소스 이거 했어요. 이거 아이 옆에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로 했고요. 먹어. 오 이제 저는 더 시원하게. 아 나도 면종용. 종용주야? 당연하지. 아니 덜어줄까? 알지. 일부러 조금 덜 맵게 했어. 맛있네. 뭐가? 난 뜨겁고 맵고. 엄마는 차갑고 맵고. 조금 톡 쏘는 맛이야 저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사실은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있어요. 도대체 뭘 왜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맵진 않은데 엄마 입에는. 하긴 뭐. 아니 왜 그러세요? 햇불닭도 드시는 분이. 햇불닭에 비하면 안 매운데. 먹다가 바닥에 누웠잖아. 그래서 먹었잖아. 영상에는 안 올렸는데요, 제가 핵불닭에다가 청양고추를 팍팍 쳐가지고 한번 요청 있으면 제가 제대로 올려드릴게요. 아주 맵게. 제가 먹겠다고 끓였는데 아들이 먹겠다고 제 거 뺏어가더니 결국 누웠어요. 맛있게 맵네. 난 떡볶이를 먹는 거지. 치즈를 먹는 거지. 두 개 같이 먹는 건데, 어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면요. 강추해요. 드셔보세요. 좋아요, 아주. 살짝 그 매운 광고가 그거 같다. 뭐. 그 신전 그 순한 맛. 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네요, 진짜. 비슷하지 않나? 매워서 못 먹을까?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잡채 맞아? 아, 시원하다. 역시 오후에는 먹방이에요, 먹방. 저희가 조용하면 들리세요? 저 소리? 아니 우리 보스 먹방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아. 장난 아닌데요, 쟤도 지금? 우리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아니면 뭐 혀를 좀 치유해줘야겠어.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난리야. 괜찮아. 이거 제 입이야 뭐. 달걀 먹으려고요?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 달걀을 먹어줘야 돼요. 맛있다. 그래. 먹어. 맛있는데? 안 맵고. 그건 새우인가? 좀 맵기는 맵다. 조금. 엄마 입에 조금이면? 속에서 약간, 뜨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훌륭한데? 사서 먹었던 거에 비하면 좀 매운 편이지, 다른 거에 비교해서. 지금 파는 떡볶이 중에서는 이게 개중 나은데? 매운 걸로는? 이게 지금 제일 매운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사서 먹는 떡볶이 중에서는. 맛있다.
매워서 이제 떡볶이 포기. 아,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 이렇게 매운 거 사오면 어떡해? 아니. 그런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 결국 제가 다 먹게 생겼는데요. 나는 튀김 먹어, 튀김. 좋아는 하는데 혀가 안 따라줘. 아직은. 불닭보단 매운 듯? 아니야, 불닭보단 못해. 못해? 내가 단걸 먹어놔서 그런가? 아침에 어제 먹다 남은 코코넛 치킨. 그 코코넛 정말. 뭐, 솔직히 먹어본 치킨 중에요. 밑에서 1번을 꼽으라면요, 어제 먹은 코코넛이고요. 죄송한데, 그래서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맛없는 치킨 꼽으라면요, 죄송한데 우리 먹은 중에 갈비천아. 그래도 그렇게 갈비천은 못 먹었던 건 아니었잖아. 아, 거기다 털면 안 되지. 그래? 예, 거기다 털면 어떡하나. 엄마, 이런 개아들이. 아, 개아들. 야, 빠르다. 저 뼈는 왜 안 먹고 와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먹을 거란 걸 알았나? 자도 눈치보여서 먹겠나? 아, 맞다. 제발 먹어야 돼, 왜 그래. 이제 립감을 해도 안 되겠는데? 아직 떡볶이를 포기해버려서. 매운 거라서. 매운 거 좋아하시면 사서 드세요. 저도 매운 냉면 영상 끝나고 마저 먹어야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오케이, 아들 시중 들러 가야겠어요. 일단 다음에 또 봐요.